올바른 걷기 자세 배워봤는데요. 그냥 막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요령을 배우셨으니까. 예. 7330이라는 구호를 지금 한창 외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이상을 운동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걷기도 7330에 맞춰서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거기에는 걷는 방법에는 우리 속도에 따라서 구분도 하고 지형에 따라서도 구분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체력이나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구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의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죠. 속도에 따른 단계별 걷기 첫 번째, 천천히 걷기. 걷기를 위한 준비 운동이나 재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걷기로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 30에서 40%로 분당 50에서 60m의 속도로 보폭을 좁게 하여 걷습니다. 속도에 따른 단계별 걷기 두 번째, 산책 걷기.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로 분당 60에서 70m의 속도로 걷습니다. 속도에 따른 단계별 걷기 세 번째, 빠르게 걷기. 앞뒤로 팔을 활기차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심장이나 폐 기능이 좋아지고 뼈와 다리 근육 강화에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입니다. 급하게 걷기는 유산소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 최대 심박수의 60% 이상으로 시간당 260kcal를 소비합니다. 힘차게 걷기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걷기로 칼로리 소모가 매우 큽니다. 호흡은 두 걸음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 좋습니다. 지형에 따라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70% 이상으로 합니다. 걷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스피드 걷기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는데 장거리 스피드 걷기와 경사각 스피드 걷기를 반복하면 호흡 순환 기능 및 근육의 대사 기능이 좋아집니다.